초급 영어 회화 탈출, 짬뽕 중고급 영어 회화. 여러분은 초급 영어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중고급 영어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아주 간단한 질문으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When do you usually feel happy? 언제 행복하다고 느끼세요? 여러분의 답변이 다음과 같다면, 초급 영어일 수 있어요. I'm so happy when I have a delicious meal. 맛있는 거 먹을 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친구랑 만날 때 맛있는 음식점에 가죠. So, when I meet my friends, we usually go to a delicious restaurant. 실제로 얼마 전에 친구가 맛집 있다고 해가지고 가서 맛있게 먹고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Actually, a few days ago, my friends introduced a delicious restaurant and I went there with her and we were happy with the meal. 맛있는 걸 좋아하고 친구랑 만날 때 맛집에 가고 며칠 전에 친구가 소개해줘서 맛집에 갔고 또 맛있는 걸 먹어서 기분이 좋았다. 자, 이 정황상 맛있는 걸 정말 좋아하는구나. 이런 메시지가 전달이 되긴 하는데 I and so와 같은 표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실은 delicious restaurant이 아니고 restaurant with delicious meals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정확한 메시지들이 구분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초급 영어를 구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초급 영어를요 중고급 영어 회화로 점프업하기 위해서 딱 하나의 기술만 있으면 된다는 거 아시나요? 그건 바로 대명사입니다. 대명사는요, 원어민들이 정말 너무너무너무 사랑하는 기술이에요. 실제로 원어민들은 두세 문장을 이야기할 때이 대명사 없이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이 실제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대명사를 절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을 체화하기 위해서 교정용어에서는 다음에 두 가지를 유념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첫째, 메시지를 명사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문장에 언급한 이 명사를 이어지는 문장의 대명사로 받아주는 건데요. 이때도 이 대명사의 위치를 최대한 주어로 활용해 줍니다. 물론 대명사이기 때문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나 다양한 위치에 놓일 수 있지만 우리는 대명사에 조금 더 포커싱하는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명사를 주어 자리에 활용해 주시는 것이 이 기술을 체화하는 데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 함께 중고급 영어 회화로 점프업하기 위한 트레이닝 함께 해보실까요? When do you feel happy? 라는 이 질문에 메시지의 명사화죠? Delicious food를 잡아냅니다. 조금 의미를 더해서 incredibly delicious food로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첫 문장 가볼까요? I'm happy 또는 I'm so delighted by incredibly delicious food. 여기 나온 delicious food를 이어지는 문장의 대명사로 이어갈 건데요. 대명사로 활용하실 수도 있지만 더 플러스 명사의 형태로 활용하실 수도 있어서 저는 The bite of the food라는 명사로 주어로 활용해 보겠습니다. The bite of the food. 그 음식을 한입 베어 물면 역시 한입 베어 물다라는 이 동사 메시지를 명사, bite로 명사화 했네요. The bite of the food brightens my eyes with joy. 이렇게 한입 베어 물면 어때요? 눈이 떠질 만큼 너무 즐거워요라는 표현이네요. 지금 이렇게 특히 명사화하는 부분이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요. 네이버 교정영어 카페에 가시면요. 여러분이 이렇게 메시지를 명사화하는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practice, 실전 연습 문제를 올려드렸으니까요. 여러분이 그 가이드에 따라서 연습해 보실 수 있고요. 클래스유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메시지를 명사화하는 부분을 스텔라와 함께 연습해 보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계속해서 가볼게요. 앞문장의 내용 중 the bite of the food를요. that moment로 받아가 볼게요. That moment는 moment인데 with my friends. 자, 그 순간 내 친구와 함께 있다라고 한다면 makes the joys. 그 즐거움을 more greater. 그러니까 먹는 것 자체도 너무 좋은데 그 순간이 친구와 함께 한다면 그 기쁨이 훨씬 더 커집니다. 자, 앞에 있던 friends를 다시 받아볼게요. Especially a friend. 그 친구가 share my interest in food. 음식을 너무 좋아하는데 관심사를 함께 공유한다면 our conversation never ends. 우리의 대화는 끝이 없습니다. 이 문장을 this moment로 받아볼게요. This moment definitely fills me with even greater joy. 자, 앞에 했던 내용을 마무리했네요. 작은 한 점, 명사 delicious food에서 시작했죠? 이 녀석을 이어지는 문장에서 대명사, 특히 주어로 연결했고요. 이렇게 명사로 시작해서 그 명사를 대명사로 연결하는 딱이한 가지 스킬만을 활용했을 뿐인데 나의 영어 회화 실력이 어떻게 되었나요? 한층 더 원어민스럽게 그리고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거 경험하셨죠? 더 체계적인 연습은요.
교정영어 8주 홈트에 대명사로 연결하기 가이드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기다 연습하실 수 있도록 가이드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요. 이 가이드를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영어 회화 실력이 쑥쑥 자라나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